아는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첫날이라, 아니, 이튿날이죠? 네,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예,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가정에, 예, 요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벙벙거린다. 예. 별로 안 떨어, 별로. 예. 자, 우리, 예, 포항 첫 인사를 드리는 우리 꽃순이쁜 바가 여러분한테 가정의 모든 일들을 예, 잘 되시고 얻어내고 다 걷어간다고. 자, 화이어 대신 일명. 자, 불쇼. 자, 준비됐어요? 어디 갔어? 노래 한곡 하라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누가 아까 사랑합니다 누가 신청했어요? 현당 씨, 현당 거 맞죠? 예, 그 현당 거 사랑합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오래간만에 불러보네. 이 노래 가사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먼저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시라고. 자, 우리 현당 선배님 노래 사랑합니다 한곡 가겠습니다. 자, 차렷. 내가 박수 껴. 경계.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사람 있어. 자,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모든 일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줄여주세요. 예, 저는 예, 소리가 작아도 되니까 아우 깨지네 깨지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준비됐어요? 아, 야,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오늘 예, 첫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애군 다 집어 던지십시오. 제가 주소다가 저기 이북에 있는 김정은 새끼 맞방에 던져버릴 테니까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고 건강하라고. 자, 일명 화이어 대신. 자, 박수. 감사.
예, 아무거나 있으면 되지 뭘. 예. 자, 순간순간 예, 여러분한테 어려운 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명 뻗으세요. 박수와 감사. 가자. 어이. Yeah.
마이크 켜주고 함성도 좀 질러주세요. 박수와 함성! 가자! 아, 쉬, 잠깐만. 이 석유가 맛이 없어? 아, 먼저 옛날에 사놨던 거라 좀 쉬었네. 여름에 이걸 사다 놓은 거라 좀 맛이 갔네. 그래도 아주 깨끗한데, 뭐. 쉬었어. 어? 아주 유통기한 지나려면 좀 있어야 돼. 이게 생각을 보니까 하얘 그래도 누렇지가 않아서. 자, 우리 꽃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참 보는 여러분들 즐거울 줄 모르면 하는 것들은 좆다다 이거. 박수 한정 많이 들려주세요. 아니 근데 네. 딴 동네는 네. 기름값 하라고 막 주고 그러는데 내일모레가 내일이 생 저기 추석이라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보고 대상자들만 나왔어. 이렇게. 아니 내가 할 땐 그래도 만 원짜리 하나씩 꽂아줬거든. 그때는 좀 생활들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 내일 추석 쓰려고 안 전하고 혹시 목욕비라도 줄 사람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저기 가봐. 내가 이거 하나 들고 있을게. 야, 그래. 고맙습니다, 언니. 예, 주시는 분들은 가장서 편안하시고요. 쉬! 예, 어디 가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고요. 예, 안 드는 사람들 누구들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서 집구석이 역 같은 집구석이 되라.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는 거 또 좋은 일에 많이 쓰니까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자. 우리 꽃순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요. 어디. 저쪽. 돈을 잘 봐. 여기, 이게 하얘가지고 돈이 안 보여서 그래. 예. 고맙습니다. 예. 이쪽은 없나? 이쪽은 좀 살기가 어려워요? 참, 생긴 것도 다 어렵게 생겼네. 자,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한번 나갑시다! 잠깐만, 불 켜봐.
야, 괜찮네, 이거. 예, 요번에는 가져봐. 그거 붙기도 마. 예. 예, 붙여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지 않은 쌍부쇼를 한번 해줄게. 가져봐. 거기서 불어. 난 여기서 부를게. 가져봐. 니가 이쪽으로 와라, 젊으니까. 아, 석유가 쉬었어. 석유가 쉬었어. 자, 이번에는 예, 여러분들 가정에 예, 모든 일이 불같이 일어나라고. 자, 불, 쌍, 불쇼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바닷가라 보니까 봐봐, 우리가 아무리 못 빠지라고 노래하면 개뿔다 하나도 없대. 불쇼하니까 개때같이 먹네. 야, 봐봐. 네, 앞에 여기 형님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안 돼도 돼요. 집구석 살만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오시면은 낮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각설이 타령서부터 해가지고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생하신 우리 코스님 분부한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빠져 준비해 땀 닦고. 예.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 불쇼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빤스쇼도 있습니다. 예, 빤스쇼.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머니 왜 날 나셨나요? 내가 나 우리 아버지가 올라타서는 이런 쇼가 많으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나영국 품발 우리 단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이 이 식구들을 바꿔서 나오니까. 자, 아무튼 볼만했어요? 네. 볼만했어요? 네. 내가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는데 안 하는 새끼들은 끝까지 안 하네. 볼만했어요? 네. 아, 존댓말을 하면 말을 듣고 반말하면 말을 안 듣고 지랄이요. 자, 아, 노래 한곡 갑시다. 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조경 씨 돌려줄 수 없나요? 그렇게 멋있 아쉬운 노래 좀 시키네 좀. 안동역에서. 아이고 둘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언제 지나던 노래를 시키고 지랄이야. 아, 그 안동역에서 한 곡 주시고요. 저기 이명주의 돌이킬 수 없다면 그거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아, 그리고 돌려줄 수 없나요는 예, 내가 예, 생각해보고. 자, 안동역에서. 근데 이 안동역이 누구 노래인지 알고 시키는 거예요? 얘라 이 지니카 또 좋은 집이시다. 이씨 아직까지 그걸 모르네. 원래 예, 예, 진성씨 노래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원 이 노래 가수분이 누구냐면은 류경옥이라는 분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희망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인데 띄우지 못해서 진성씨가
이 가사와 제목을 바꿔서 제가 그걸로 불러드릴게요. 자, 봐봐 이게 거짓말인가? 다른 새끼들 이거 안 가르쳐줘. 예. 내가 먼저 불렀잖아 이거. 잘 봐봐요. 그 북녘당으로 좀 보세요. 요거 잘 봐왔니? 진짜요. 고향이 진짜 실향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끊기고 알죠? 근데 형님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요? 아, 형제간이요? 그때도 형제간이 닮질 않아서 형은 네가 좀 뒤집으라고 좀 배운 것 같아. 이것들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야. 이거 아직까지 그걸 몰라. 지랄 막. 내가 잘못 배웠어요. 아, 그거 반대. 자, 안동역. 자, 차렷. 내가 갔을게. 경례. 이게 안동역인데 잘 보세요. 낙승. 내가 비스트로. 꼬르기 콤바 원래 테이였는데 아. 막 골랐고.
그럼 형 너 선택 잘했다. 예. 지들이 잘한다고 꾸러기 품바들이 잘한다고 잘하긴 잘해요. 근데 진짜 1대1로 붙여놓으면 지질 않는 우리가. 예. 그거 한번 들어와 봐요. 어, 노래는 들을만 할 거예요. 진짜 버디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 노래는 집에서 들으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 형. 이거 다 틀으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 한 곡 더 해줄게. 이 어. 아니 억지로 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관광 다니기 좋아요. 관광 다니기 좋고 예, 차에다 드시면 졸음운전 절대 할 수가 없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진성씨들의 보릿고기 한 곡 더 띄워주고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자 차렷 메가박스기 경례 많이 치면 그집 앞 그리고 금잔디의 사랑꾼까지 해드릴게. 괜찮지요? 이 노래 가사가 우리 원래 엄마들이 좋아했던 노래가 뭐예요? 고장난 내 꽃은 멈추었는데 엽기 꽃이 고장도 그 가사가 그래 가사가. 그러더니 오승근이가 열받아가지고 만들어낸 노래가 뭐예요? 야야야 내 꽃주가 어때서요? 내가 그거까지 해드릴게.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네, 내일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웃고 명절 지내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어떤 놈은 팔자가 더러워 고대강실에 좋은 집에 높은 집에 그냥 좋은 옷 갈아입고 있는데 이는 팔자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웃음 팔려고 이렇게 가지 그냥 명절도 못 세고 이렇게 왔는데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님의 등불 자 촬영 경례. 여러분 좋대요? 그럼 그건 개새끼가 아니 견자제님입니다. 견자제님 왜 이리 힘들어 산다는 게 여자라는 이유로 특히 남자가 한때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갖고 놀다가 버려지는 게 여자예요. 내 말이 맞다 그지? 가정이 좋은 물이에요. 고장난 게 한쪽으로 쏠렸네. 벌리는 아버지는 그래도 편한데 여기 있는 새끼는 쪽팔려요. 여기는 고장나가지고 쓸 데가 없잖아. 예? 각색이 대령도 그래. 20대는 이 반사판 이 여자 제자 건들어보고 죽든 말든 건들어보고 어찌됐든 건들어보고 아버지 이 나이 50 조용히 해. 네가 뭘 알아듣는다고 지금 지랄이야. 나는 참 복도 지지도 없어요. 어떻게 오 환영을 해도 견 자제님이 환영을 하는지 몰라. 이게 각색이 대령도 옛날에는 어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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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거는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예요. 우리 아버지 살아온 인생 타령. 내가 몇 대까지 했죠? 50대. 네, 20대, 60대는 나가지도 않는데, 지랄놈. 20대는 젊어서 못 모르고 사랑을 합니다. 30대는 뭐요? 30대는 음식 안 가려요. 예? 진짜요. 40대는 뭐요? 지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침 흘려.
50대는 뭐예요? 오기를 해도 욕도 먹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가끔 어떤 현실이라는 천식이 딱 찾아와. 50대에 딱 들어갈 만하니까 어떤 현실. 복잡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각성 차량을 만들어낸 게, 이게 진짜, 너 때문에 자꾸 이제 먹잖아, 새끼야! 저거 안 보고 와, 여기 보고 해야 되겠다. 근데 개새끼가 짓고 지랄이요. 알아듣는 것 같아. 쪽팔려서 못하겠네, 이씨. 예? 이게 각성 차량이 재밌어요. 이게 남자 인생 풀이, 여자 인생 풀이도 있어. 여자는 뭐요? 10대는 땡감. 먹고 나면 떨떠름해. 잘 먹고 누면 진역감. 20대는 뭐요? 호도. 까기도 힘들고 까기는 먹을 게 없어. 30대는 뭐요? 수박. 칼만 대도 지가 않아 자동으로 버려져. 너가도 먹어도 얼마나 감칠맛 나고 물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 40대는 뭐요? 석류. 나무에서 잘 익어요. 바닥에 지가 알아서 버려져. 예? 50대는 뭐요? 꽃감. 쭈글쭈글해도 먹고 나면 얼마나 감칠맛 나는지 몰라. 60대는 뭐요? 응? 여기 무화과. 가만히 차에다 놔둬도 지가 알아서 썩어. 그 박수를 쳐라 좀. 아이고. 이게 여자 인생 풀이도 100대까지 있네. 요번에는 남자 인생 풀이. 그래, 고맙다. 엄마, 나는 어디 가서 바람 뭐 못 피웠다. 아버지가 걔한테 전화 딱 해. 멍멍아, 엄마 뭐 하냐? 그러면 바람 피면은, 이,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뺏겨. 그리고 바람, 딴 남자랑 있어. 웃기라는 게 없거든요. 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예, 조용히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남자 인생 풀이를 내가 100대까지 한번 해드려볼게. 근데 장단이 맞아야 돼. 각색 타령은 4분의 4박자. 자, 시작! 20대는 입학 안 해, 이씨. 노래나 할랜다, 이씨. 같이 손발이 맞아야, 꿍짝이 맞아야 재미. 다시 한번 시작! 20대는 입학갑한 여자 제자 건드려보고 듣든 말든 건드려보고 어찌됐든 건드려보고 때는 삼삼하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붙들고 줄 여자만 건드려고 40대는 사두고 멋있어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지 멀리 50대는 오기로 하고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60대는 육갑 돌고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 혼자니 쪽팔리지 모두는 너도 어떻게 좀 박수를 쳐라 쪽팔려 죽겠다 안 해, 안 해, 이것도 안 해. 반응 현타한 건 난 안 해요. 아, 맞아, 안 맞아, 형? 요즘에 시동 안 걸리죠? 맞아, 맞아. 아, 잘 걸려. 그건 형 네 생각이지, 뭘. 걸리면 뭐예요? 엄마가 만족을 못 하는데, 지랄밖에 아니고. 그, 언니 거래처 맞아요? 만족해, 안 해? 못 안 되잖아, 이씨. 만족하면 뭐예요? 엄마도 구멍까지 영업을 안 할 텐데, 지랄밖에. 웃짝 하는 소리, 가슴이 타면 재밌어, 이게. 이번에는 우리 여자의 삶을 노래한 노래, 사랑법 한 곡 띄워드리고, 이제 어머니 왜 날 나셨나요? 내가 나쁜 아버지가 올라, 이거 달고 나온 게 그거요. 이 소리도 잘 나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자꾸 이게 굶은 지 오래돼, 여기다 대고 침을 생기더라고.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예요, 가짜. 내 거면 이게 사람 새끼예요, 소새끼지. 이렇게?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 능력은 괴리. 이게 잘 튕겨지더라고. 아침에 나올 때는 한 50kg 나갔는데 지금은 20kg 빠졌어요. 자, 사랑껏 체력! 내가 박수게요. 경리! 사랑은 다 다해
니가 나와서 해봐 얼마나 좆빠지는가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네. 생긴 건 잘생겨가지고 아니 진짜요.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힘받는 거예요. 앵콜도 하고 이제 우리 꽃순이 나오게 되니 이제 라스트고 우리 음반 속에 맨 밑에 19번에 있는 노래 이재성씨 그지마 한 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지요? 이게 원래 금지곡이었었는데 지금 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예, 그러니까 노래 가사는 참 좋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후 4시부터 하니까 예, 여름에는 더워서 일찍 못 나왔지만은 가을에는 선선할 때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낮에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웃음과 행복을 드릴 테니까 자부지간 예, 한가위 잘 보내시고 우리는 한가위 집구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어. 박수하고 한성만 많이 쳐주면 돼. 예. 자, 그지마 갑니다. 저희는 경례. 자, 다 같이 건강 박수.
들을만해. 앵콜 9만원 뭐 하나 팔아주고 앵콜에. 그거 어딨어? 여기. 이거 샘플 좀 가져와봐, 샘플. 아니, 이건 설명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워낙 각설인들이 똑같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도 3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판다고 거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정중을 다니기 때문에 절대 물건을 나쁜 거 판매를 안 합니다. 예? 꿈에 대한. 예? 그렇지. 미운 사랑, 그리고 꿈에 대한. 그리고 꽃순아! 넌 준비해, 이년아. 준비해. 저기, 그, 미운 사랑 한 곡 해드리고, 꿈에 대한 한 곡 해드릴게요. 괜찮지요? 뭐 이제 지금 가봐야 제사 지낼 일이 없고, 짓고서 갈 일이 없잖아. 이, 자, 아무튼 좋은 시간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체력! 내가 박수교 경례! 가사가 좋아.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냐?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냐? 오세요. 자, 이번에는 예, 꿈의 대화를 한 곡 해드릴까? 기쁜 우리 사랑을 한 곡 해드릴까? 어떤 노래 한 곡 해드릴까? 단체로 나오네. 예, 기쁜 우리 사랑 한 곡 주세요. 요게 최성수 씨 노래죠? 근데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품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가지 끼 재능을 다 갖고 있는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즘에 이 감독 영화 이거 되게 영상 찍으신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셔.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알리는 겁니다. 왜?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보고 희노애락을 즐기라고. 이거 우리 감독님들한테 박수. 품바매니아님 그리고도 페이스북 그리고 진짜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웃음과 행복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촬영! 내가 박수게요. 경례! 다 같이 박수! 집이 여기요? 집이요? 누구 집? 형님. 아, 저기 친정이에요? 제사집. 아, 제사집. 형님은 얼굴이 맑은데 언니 너무 끝까지 박수 안 치더라네? 너희들 불륜이요? 좀 박수 좀 치고 그래. 그게 언니 너희들 건강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자꾸 나를 박수 안 치는 사람 나를 심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하겠어. 아니, 형님이 뭐니 치는 거예요? 너가 쳐야지 지난번에. 박수는 치면 칠수록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박수님이 나오는 사람마다 박수 치라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대통령들이 어려운데 박수치라네? 절대 박수치란 말, 박칠 일도 없고 이런 데 나와서 박수치는 게 그게 생활이 한몫이에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가만히 봐도요 집구석에서 여기서 박수 안 치는 것들 집구석에서 박수도 안, 좋은 일 안 생겨. 박수치고 즐겁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누구들 앞에서 자식 새끼들이 절대 이래? 절대 무대해.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아,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 재밌는 거예요. 어? 아버지한테 반말해도 내가 아버지 너보다 두 살이 많다고 생각을 해. 알았어, 예. 내가 이래봐도 내가 1923년 갑자생 원숭이 때 96이요. 알았어, 진짜 아시오. 엄마는 까불기 때. 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래하는 품바 삼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아무쪼록 끝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테니까 시간과 여유가 돼서 많이 찾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여름에는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은요, 가을에는 요 텐트 친 이유가 여러분들 햇빛 맞지 말고, 그래다가 낮에 일찍 시작하는 거니까, 낮에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한번 웃고 가세요. 저희가 물건 팔 때 안 사도 괜찮아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자, 우리 꽃순이!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어디 갔냐?